그럼 이게 소리가 난 게 언제부터 좀 난 거예요? 작년서부터. 작년부터. 그럼 뭐 여기 방에서 소리 나는 거 외에 다른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해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 건물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가만 앉아 있으면은 어떨 때는 뭐 한 소리가 나는 게 한 10초 또 어떨 때는 뭐 짧을 때는 한 몇 초 그렇게 해가지고 느낌이 지하에서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지하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떨릴 리가 없잖아요. 이거 원래 이 건물도 보면은 이 건물이 뭘 잘 지은 건물은 아닌데 요거는 이제 저거 건물을 약하게 밖으로 내다 준 거란 말이에요. 저 방을 밖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계신 지는 몇 년 정도? 한 2년, 한 3개월, 4개월 돼가 거죠. 그 정도 계셨는데 없다가 요 근자에 작년부터 소리가 난다? 그럼 뭐 주위에 혼자 말고 다른 분도 느낌을 받으시는 아니 그런 걸 얘기를 못하지. 왜냐면 여기가 그런 거 나면 집값 떨어진다 할까봐. 아, 그런 거 있어요. 일산 지역에서 여기가 주택개발 지역이거든 원래. 괜히 또 그런 소리 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면 괜히 욕을 당하는 먹지 저 미친놈도 그렇죠. 그런 소리도 못하고 강남에서도 집값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파주에서도 그랬고 아무튼 연락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혼자서 많이 했지. 이거를 우리 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자꾸 소리가 나니까 이건 뭐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감이 오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지죠. 예. 이거 가만히 있다 그럴 수도 없고 이거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기 나도 책임이지. 그거 듣고서도 뭐라면 좀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그 작년 언제부터 느끼셨어요? 요즘도 그래. 요즘에도 집에 아니 저 그 처음 느끼셨을 때. 작년 하여튼 여름인가 가을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아 이게 소리가 자꾸 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 소리가 약하더니 어떨 때 또 소리가 세. 제가 지금 이게 다우징은 안 들어봤거든요.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 요 밖에 나가서 뭐 여기서 굳이 안 해도 요 밖에 한 바퀴만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에 또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네, 이렇게 집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보면 바로 옆에가 군부대고 특별히 또 이 지역이 일산 구사단 땅굴에 또 저 진원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700m 정도 될까요? 500m, 700m? 어디서? 그 현장, 땅굴 얘기 나왔다. 여기서 저 밑에? 700m면 700m 되지 거기. 그 바로 그 횟집 있잖아 거기 여기 구사단 앞에. 그 앞에가 그 병원 그 자리가 그 원래 병원 그 뇌졸중 센터 그런 자리. 그 자리가 원래 그 전에 그 뇌졸중 그 자리 턱할 때 제가 와가지고 글쎄, 그때 그 밑에 있다고 오면서 탐사하고 여기에 저 배관 붙여 있다고 다우징으로 탐사하고 50cm 밑에 있다 배관 그게 이제 50cm가 뭐냐면은 산을 깎아내고서 이제 푹 파인 상태에서 밑에 50cm 밑에 있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가주라고 그래가지고 파가지고 50cm 배관을 흉관을 끄집어냈던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도 있고요. 다우징으로 산속에 있는 흉관을 찾아냈다라는 것도 그냥 맹탕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돌아보고 한번 다 또 얘기하시자. 사람들이 물어볼 게 어디서 왔냐. 뭐 수맥 검사 뭐 수맥 검사 한다고. 날씨 참 좋네. 자, 시작해보자고요. 기운이 있네. 여기서부터 벽실인지
라인인지를 한번 볼게요. 꽤 넓네. 이제 끝나네. 역실인데? 요렇게, 요렇게 역실이야. 여기가 기둥. 기둥이. 기둥, 벽실 기둥.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이렇게 기둥. 전부 벽실 기둥. 여기 또 격실 나오네. 깊이 한번 봐볼게요. 꽤 깊은데? 시에 3시에 4시에 5시에 10m 정도 나오는데? 깊게 나오네. 여기가 있으면 들어온 본라인이 어디냐, 그러면. 일단 잠깐 꼭대기로 쭉 한번 가볼게요. 벽실이 커요. 기둥이 한 4m 정도? 4-5m 정도 돼요. 여기서 끼는 게 아닌데? 여기서 계셔보셔요? 라인 어디 있나? 군부대로 들어가는 라인.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 뭐 나온다.
때. 80m 깊이로 6개 있네, 6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안으로. 예? 라인이 6개. 한, 폭은 한 3m 정도. 부대로 나가요? 예, 부대로 저기 들어가요. 저쪽은 막혔어요? 예, 저기, 저, 동물의 입구 저기까지 나오네. 뒤로 넘는데. 라인이, 6개. 이건 뭐죠? 이거? 이거는 수, 저 공사하는 가스 공사나 많이 있나 봐. 수도 공사. 있네. 쪼찌 좁은 거. 아주 좁은데. 이 정도나 되려나? 10cm 전후나? 가스가 아닌가? 와, 잠깐 깨딱하고만 하는 거 보니까 1미터도 안 돼. 조금 보관인가? 제수변, 제수 물 수도관인가 보다. 라인과 라인 사이는 몇 미터 정도 떨어졌을까요? 한 라인과 라인 폭은 여기는 본라인은 한 5미터 정도? 5미터? 네, 5미터 이상 떨어지고 폭은 한 쌍꺼풀 폭은 한 이 정도 한 3미터 근데 반대쪽으로 마주치지 않았죠? 어떻게? 이렇게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쯤에서 할 거란 말이야. 원래 쌍꺼풀 시작되는 데보다 전부터 반응이 나오니까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맞추니까 2.5m 됐다. 셋. 예, 한 2.5에서 3m 사이 정도 될 것 같아. 이게 큰 라인은 아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차가 다니고 이렇게 하는 라인은 동력 이동용이네. 보병 이동용 같아. 예. 원래 차 다니고 하는 라인은 4.5m, 6m 이렇게 나오거든. 3.5m, 4.5m 이렇게 나오는데 또 병력이동용 보게 되면 2.2m, 1.8m, 2.5m, 2.7m 이 정도 나오니까 2.5m에서 3m 사이라고 보입니다. 깊이는 내내 똑같아요. 격실 깊이하고? 네, 격실 깊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내 7-80m 정도 깊이하고. 그럼 저쪽으로 돌아가서 집에 들어가서 한번 소리를 한번 광, 벽실은 여기 깨서부터 이렇게만 나오네? 이쪽으로? 아, 여기가 재개발 해야 될 자리는 자리네. 본부대가 있어서 허가가 나오려나? 여긴 벽실이네. 뭐 있을 텐데? 벽실이네. 바로바로 바로 끊기고서 3m 전후 떨어지고서 또 나오고. 꽤 커요. 군부대에 접수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역시 크기가 한 3 내지 5m 정도, 3 곱하기 5 정도. 역시 지둥이 커요. 지둥이 벽이라고 그러나? 벽 두께가 두꺼워. 밑에가 집안이 생각보다 좀 유연한가 봐.
중에 3m가 넘어, 3, 4m 정도 돼. 좁은. 계속 격실하고. 네, 계속 격실해. 그 적은 게 있던 거네. 여기서부터 기둥이고.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격실이?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 더 나가네. 밖으로 더 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뒤가 돼가지고 좁아. 꼭 보세요.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 시작되네. 여기서, 여기가 일종의 이 기둥의 기둥, 벽. 여기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m 정도가 벽이에요. 네, 벽이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나가실 거예요. 깊이가 깊어요. 깊죠. 한 7-80m 정도 나와요. 다우징으로. 그러니까 미세하게 떨린다. 실질적으로 7-80m 나오니까 뭐 더디면 더디지 들디진 않을 거예요. 이거로 해서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낮아지진 않더라고. 있는데? 그 신발 하나 갖고 오시. 이게 벌려지는 거로 나오거든. 여기서 끝나네. 여기서. 이렇게 역시가 수맥을 한번 봐볼게요. 수맥을 보면 깊이가 수맥이 잡히면은 몇 미터에 수맥이 있는지. 수맥은 안 잡히네. 깊은 수맥은 없어요? 나가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 뒤에는 뭐 어떻게 있죠? 저쪽 이게 만나는 데까지가 열려 있어요. 저쪽에서 저 위쪽에 여섯 개 라인이 군부대로 들어가요. 여기서. 80m 정도나. 그렇지. 그러니까 소리가
거기가 그렇게 100m는 안 돼. 지금 현재 어쪽 위치가 이게 지도 보면 이게 여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신 게 이쪽으로 가셨다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위길이고 여기가 전부 다 이게 이제 하사관 주택이라 여기 이제 군부대고 여기가. 여기 지금 가신 길이 여기로 갔다가 지금. 여기가 다 여기로 가셨다가 이렇게 내려왔어. 여기가 다 격실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다가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가다 보면 왜 저 군부대 입구 소 조그만 문 하나 있죠. 몰라요, 난 그쪽 안 가. 위로 가면 조그만 저 철창 문이 있더라고. 그 앞까지 나오더라. 여기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초소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걸. 다시 한번 저 소리를 들어볼게. 그럴 때 이제 소리가 나오겠지. 이게 격실인 자리에서 소리가 오래 나요. 이게 밤 시간에 해야 되는데 낮 시간에는 생활 소음이 많아서 별로 크게 이렇게 저기 낮 시간에도 이럴 때도 그게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은 이 문 떨리는 소리가 나거든. 다 몰라 전혀.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부동산에 가서 혹시 여기 떨리는 소리 안 나냐고. 주방 같은 소리 안 나네. 그거는 모르더라고. 듣는 사람 만들어요? 많이 계시고서요?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리가 감지되는 건 없네. 이게 제일 잘 들릴 때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새벽 한 두세 시, 서너 시쯤 세상이 조용하잖아요. 원래 텔레비전에 그 텔레비 틀어서 볼륨을 낮 시간 때는 뭐 20일 틀었다 그러면은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는 뭐 3, 4, 4, 5만 틀어도 그 볼륨의 소리가 나 들리듯이 이게 그런 적인데 지금은 특별한 소리가 지금 잡히질 않아요. 어떨 때는 그 소리가 날 때는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 떨리더라고 문이. 몇 분 간격으로 돌리고 어떨 때는 저녁에 나 주위에 차가 안 다니는데도 그런다는 네. 거죠? 네. 내가 나가서 확인하지 차가 오냐 안 오나. 차가 와서 그러는 거 아니야. 차가 지나가고 오거나 꼭 일 지나가는데도 차 지나가면 벌써 차 소리가 네. 다르니까.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다른 전기 관련 유도음만 많이 들리고 땅굴 속에서 나는 파는 소리들이 잘 안 들려요. 냉장고 때문에. 네. 그
예전에 그 유사당 앞에 땅굴 그거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그때 당시 한 3년 정도 지났죠? 그렇죠. 3년 정도 됐는데 그때 그 땅굴 팠다. 그 땅굴이 아니라 그 수로를 팠다고 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자기가 수로를 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수로를 하나 팠냐 두 개 팠냐. 그냥 하나 팠대요. 어떻게 팠냐 그랬더니 이 구울식으로 해가지고 파들어가서 이렇게 큰 관을 밀어넣었다 하더라고. 어디까지 뭐 임진강까지 갔다고 뭐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 산을 관통해가지고 했다. 그럼 내가 그 수로를 찾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우징으로 수로를 찾았죠. 수로를 하나 찾으니까 바로 50cm에 나오고 그거를 이제 포크레인 놓다가니 그 사람들이 이제 끄집어냈어요. 근데 요만하더라고 요만하다. 흉관이 크지도 않아요. 한 80cm? 1미터 안 되는 그 정도 흉관인데 뭐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빼가지고선 올려놓고 그럼 이거 봐라 흉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땅굴은 요거 말고 옆에서 떨어져서 하나가 있고 거기서 한 4m 떨어져서 옆에 하나가 더 있다. 두 개다. 두 개가 가다가 좌측으로 꺾으면서 깊어진다. 근데 그 깊어진다는 얘기가 예전에 찍은 영상들에서 많이 나오더만요.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굴 안으로 예,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간 사람이 가다가 차수백이 나와. 차수백이. 차수백이 뭐냐면은 땅굴 속에 이제 물을 이제 무슨 비상시나 이런 때에 이제 못 들어오게 막는 이제 임시 이제 콘크리트로 된 흉관이 있더라고. 저기 막이 있더라고. 차수백이 이제 물을 막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막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어. 저만치 떨어진 데 하나 있고 이쪽에 있고 있는데 그 사이로 옆으로 이렇게 빗나가는데 보면은 깊어요. 그러면서 그 들어간 사람이 좌측으로 꺾이면서 깊어진다라는 멘트를 합니다. 근데 다우징으로 한 거와 똑같아요. 가면서 좌측으로 깊어지면서. 그럼 우리가 저 한 서너 시간을 걸어가면서 일산 마두역 우체국 있는 데로 가면서 그 싱크홀 요 근자에 한 3년 전, 2, 3년 전에 많이 생긴 데 있잖아요. 네 차례 싱크홀 생긴 데. 그 라인이, 여섯 개 라인이 지하 한 80m, 90m 그걸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라인이 이거 갖다 붙인 거예요. 갔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 붙였는데 그게, 출구가 하나가 또 두 개가 반대편에 북쪽으로 두 개가 나오다가 그게 붕괴가 돼서 그 근처가 다 붕괴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때 붕괴된 깊이가 폭이 한 60m 된다고 그랬거든. 60m 되다 보니까 그 근처가 다 싱크홀이 생기고, 길게 싱크홀이 생긴 이유가 그거였죠. 근데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뭐, 온수 파열. 그 다음에 또 이종찬 신부님 왔을 때 한 그 또 문제가 된 거,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근데 이게 하나, 한번 문제가 되면은 계속 문제가 돼. 거기가 지반이 약하다는 얘기거든, 그 근처가. 수맥하고 연관해가지고. 여기가 재개발돼서 만약에 이게 뭐 땅을 팔 거 아니에요, 여기. 예. 네. 재개발되면. 파도 깊기 때문에 여기 산을 재개발할 때는 그렇게 막 평지하고 맞춰서 파거나 더 깊이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고바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파일 박을 정도, 파일에 문제 안 될 정도만 박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파봐야 한 3, 40m, 2, 30m 판다고 보면 돼요. 여기가 약간 다른 데보다 저 도로보다도 고바우가 한 10 내지 20m 정도 올라오잖아요. 10m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저 평지하고 맞춘다고 보면은 저 위지역으로 봐서 한 2, 30m나 주차장 만든다고 봤을 때 한 3, 40m 판다고 보면 되겠지. 걔네들 땅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단지 비상은 좀 걸리겠죠. 다른 지역으로 보면. 이게 지금 부대 쪽으로 6개가 들어갔잖아요. 네. 부대 저 반대편 쪽으로도 나가는지. 반대편에서 제보가 몇 건 왔었어요. 한번. 그 라인하고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네. 저쪽 동국대 지나서 저쪽으로 이 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은 그 저기가 나와요. 화분 그 뭐라 그러지? 꽃집. 꽃집들이 쭉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도로가에 꽃집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명절 때 어머니 집에 왔는데 자는데 바닥에서 드르륵 하면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명절 때 제보가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왔는데 와보니까는 라인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차 타고 가면서 네. 부대 저 반대쪽으로 네. 한번 조금 돌아볼까요? 그래요. 뭐 이렇게 가면서 일단은 여기서 보고 정리하시고. 여기서 특별히 뭐 이제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여기 이제 가만히 녹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 소리가
나는 이 문 떨리는 소리, 집안에 떨리는. 어떨 때는 소리가 크게 나기도 해요. 근데 그 작업을 무슨 작업을 하길래 그렇게 계속. 격실 작업이라고, 얘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둑판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방을, 이제 추구도 가들끼리 방과 방 사이에 이제 걸어 다니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로가 있고, 그러면은 이 방이 있고, 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근처가 다. 이게 그렇지. 방 보이죠? 이게 둥그런 거. 이게 방이라고 볼 때.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그러면서 요, 이제 기둥이 이제 이게, 집안이 좀 약한 경우에는 이 기둥이 벽이 격체가 좀 두꺼워요. 뭐 어떤 데 낮은 데는 한 2m, 2.5m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6m 되는 데가 있어요. 공구리 공구리 안 하죠. 그냥 일반 암벽이죠. 암벽. 암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두께는 천장은 뭐 조금 낮다는 얘기도 하고 높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암방이 좀 강한 데가 있고. 암벽일까 전부가. 땅 속에는 다 안방이라고 봐야죠. 지하 70m 밑인데 뭐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인천 같은 데서 파보면 4-50m까지 전부 모래로 해서 막 그냥 안방 없이 4-50m로 쭉 들어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파면 좋겠다는데 그 지역은 땅굴을 파다 보면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 그 운하 지나서 왜 우리 그 39.5m, 43m 그 하우스 지어놓고 왜 네깔가로 있는 집 있잖아요. 그 옆에 게 그 밑에 쪽 운하 쪽으로 오는 논바닥 있는데 거기는 안반이 없어요. 거기는 4-50m 뚫어도 안반이 안 나와. 그냥 푹푹푹푹 들어가는 옛날에 이렇게 골짜기로 돼 있는 데인가 봐요.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좌측편이 예전에 이 우측편이 예전에 일산 구사단 땅굴 그 문제가 이슈가 됐던 지역이고 이 좌측이 백마부대인데 한번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한번 나오면 차를 세우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데 예전에 그 백마 교회 그 안쪽에 예, 그 안으로 들어갔었죠 예전에.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고요. 여섯 개가 들어갔으면 반대로 여섯 개가 또 나오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본라인이라면은 뭐 격실에서 더 증가돼서 나올지 더 줄어서 나올지 그대로 나올지 뭐 여섯 개 라인이 그대만 목표로 해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이제 경유해서 또 다른 데로 가겠죠. 경유하되 부대도 타켓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군부대가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은요. 유사시에는 민간인들이야 뭐 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좌회전 바로 맞습니다. 여기 군부대네. 군부대로 한번 들어가서 들어갔다 한번 나오죠. 기왕 들어온 길에 요 탱크 요걸 한번 촬영을 해서 한번 더 표지면으로다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한 6m에 3.6m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탱크가 두 대네. 한 대가 아니네. 한 대 있는 거로만 알았네.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 뇌졸중 재활 클리닉 밑에 요 근처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산 마두역 그죠? 그 여섯 개 라인에 갔다가 깊이 그때 당시 한 7, 80m 전후 봤던 것 같은데 본 적에 한 80에서 90 정도 거의 같은 깊이네요. 그러네요. 거의 비슷하네. 시내로 들어온 것들은 좀 그 강남에도 보면은 보통 보면은 막 7, 80m에서 120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송파 그 호수 있잖아요. 호수. 호수가 물이 매일 석촌호수가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밑에 땅굴이 지나가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죠. 매번 그 채워놓는다 그러죠, 지금. 그러게요. 대전 해보면 알겠네요. 네. 이 자리가 산이었는데 다 깎여가지고 지금. 그렇죠. 저 위에서 저희가 그때 탐사를 했죠. 14년도 말 그 무렵에 이제 이슈가 됐던 지역이고 벌써 세월이 오래 지났네. 벌써 지금 저 건물 그 가게 네. 동굴 안으로도 땅굴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들어가서 네.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네. 지점이 있었죠. 무너졌네요. 막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혔고 여기까지 지금 다 뚫려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라인이 하나가 나간 거고, 요 두 번째 라인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무너졌네요. 싱크홀이 생기면서 깔아앉았어요.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와서 붙어서 여기서 끝난다니까. 그리고 저쪽 라인 있잖아요. 저쪽 라인. 저쪽 라인이 그 다음 라인이 와서 여기서 붙어요. 왜 지금 그대로 살아 있잖아. 열렸어요. 여기? 네. 열려 있어. 여기지? 여기가 열려 있어. 그죠? 저 식당 안쪽까지 똑같이 열려 있는 거. 싱크홀이 생겨서 두 번째 산을 깎아냈을 때에 두 번째 라인이 돌출이 돼서 그 밑에에 비가 왔을 때 싱크홀이 생긴 그런 현상이 있었죠. 산을 깎아냈는데 거기에 시골이 생겼다라는 게 지금도 제가 그 사진이 지금 밴드 저기 사진으로 대표 사진으로 지금 돼 있어요.
어, 기운, 기운이 오는데? 네, 여기가 부대 반대편 쪽. 네, 여기 돌아가네요. 주유소 바로 지나자마자 네,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 오, 산 이 안에가 부대죠? 네, 백마부대. 자, 백마부대의 우리가 아까 여섯 남동... 개 라인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 반대편에 지금. 예, 그렇죠. 산 너머에. 네, 반대편에 네. 와 있습니다. 근데 좀 가서 나올 줄 알았더니 바로 나오네요. 바이전 하자마자 바로 반응이 와서. 슬슬 기운이 옵니다. 폭은 똑같네요. 여보세요? 여기서부터? 아니다, 잊어먹으면 또. 자, 여기서부터. 1, 2, 3. 3m는 좀 안 되죠? 2.5에서 3m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가면은, 요걸 이제 방향을 이렇게 보면은, 방향을. 자, 이게 일자가 나와야 방향이, 땅굴 방향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지금 요 방향, 요런 방향입니다. 지금 이제 요게 또 틀어지면은 이제 방향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90도로 바뀝니다. 그죠? 이게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우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보면서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깊이를 한번 봐볼게요. 50m, 100m, 100m가 안 돼. 내내 7, 80m 나오는 것 같아요. 20, 40, 50, 60, 70, 80. 한 75 정도 나오기는 7, 80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리고, 하나 나왔죠? 다시 나오네요. 둘. 여기까지니까 한 5m 가까이 되네. 하나, 둘, 셋, 넷. 4m 정도. 4m 정도 떨어져서. 자, 여기까지. 하나. 또 하나 나오고. 이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세 개. 나오려나요? 안 나오네. 기운이 없어졌네. 여섯 개 딱 맞네. 심지어는 네. 엄지손가락도 떼고. 네, 기운이 나오고. 아,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라인이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 돼. 이게 보면은 라인이 하나 있다 해서 앞으로 1km 없는 게 아니고 또 몇 km 가면은 또 라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땅굴 파다 온 분 얘기 들어보면은 옆 라인과 옆 라인이 그러니까 바로 한 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개 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망 다른 라인을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부대가 달라서 땅굴을 파는 거를 모르고 자기 부대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낮게 파는 거와 깊이 본 라인 파는 것도 자기들은 모르고. 뭐 파더라도 나중에 이게 땅굴을 나무로 심풀 남침물로 해서 판다고 얘기를 안 하고 뭐 저수지에 물을 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리 관리 때문에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땅속으로 몇 킬로 들어가 버리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게 나무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기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이 네, 저쪽 부분입니다. 주로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네, 라인이요? 북쪽에서 나무로 가는 방향. 지금 해가 지금 1시 12시 반 정도 됐죠? 12시 반인데 지금 약간 남쪽에서 약간 우측으로 거의 돼 있는 상태거든요. 동쪽이 저쪽이라고 보면 남쪽, 서쪽, 서쪽이 약간 사진은 저쪽으로 좀 더 곱죠. 근데 북쪽이라고 그래서 뭐 딱 북쪽이 이쪽이다 그래. 이리로 가도 김포 나오고 이리로 가도 파주 나오고 오면서 다 북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네. 근데 땅굴이 이제 방향에 따라서 어느 부대에서 출발을 했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고 목표물이 행주산성으로 갔느냐 아니면은 김포공항으로 갔느냐 아니면은 다른 쪽 마포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요거를 그 지역 지도를 찍고 요 부분 요 주유소 있는 지역을 찍고 연관성으로 일직선으로 그으면 걔네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땅굴 탐사 수년간 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하는 거는 측량 기술 하나만큼은 아주 일직선으로 제대로 뚫어 간다는 거.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까지 정확하게 질주한다는 거. 그런 거는 아주 측량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 옆에 라인과의 방향성 이런 걸 잘하더라고. 가보시죠. 네, 여기 지금 일산 군부대 구사단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병원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저 병원 위쪽에서 저희가 탐사할 무렵에 예. 그 수상한 아마 그 북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북한 특수 요원으로 보이는 아주 그 단련된 사람이 우리 탐사를 노려보던 그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뭐 특수부대원인지 간첩인지는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얼굴 생김새로 볼 때는 네. 상당히 살벌한 뭔가 정말 살인이라도 할 듯한 기세로 쳐다보는 눈 매서운 그 눈초리였죠. 그렇죠. 우리의 그 탐사 모습을 지켜보다가 네. 우리가 그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걸 눈치를 챘더라고요. 네, 보면서 자꾸 눈치를 보다가 우리가 주시를 하니까 차를 타고서 저 뒤쪽에 있는 마을로 들어갔다가니 빙빙 도는 그런 현상을. 23m 정도 나오네요.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좌회전에서 들어가면 저 산쪽이 이 병원 뒤편이 그 산인데 그 산으로 해가지고 일산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인데 땅굴이 두 개 라인이 그렇죠. 쭉 가고 있었죠. 겉으로 산을 이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한 20여 미터를 깎아냈을 때에 거기에 돌출된 땅굴 일부 근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탐사를 해보니까 두 개였다라는 거. 근데 그 두 개였다라는 증거가 하나가 그 옆에 산을 깎아내면서 그 산이 하나가 라인이 하나가 나왔고 그 옆에를 또 깎아냈는데 얼마 후에 그 옆에 라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한 일주일 전후 상간에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물이 쓸려 들어갔던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좌측에 있는 이 자리죠. 그렇죠. 그리고 한 3년 전에 이 재활 이 병원에 지하에 터파기 공사할 때 이제 군부대가 나와서
수로를 묻었다, 땅굴이 아니다 뭐 하면서 변명하다가 한참 씨름을 했다. 그러면 예. 여기서 지금 그 요진 YCT 네. 그 현장까지가 가는 길인가요? 아니죠. 요진 YCT 여기는 방향이 좀 다르죠. 아 그래요? 네. 아 요즘 건물 우리 많이 들어선 것 같죠? 네, 많이 들어섰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벌판도 있을 거 네.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쪽 앞에 보이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좌측편으로 땅굴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그때 당시에 컨테이너도 있었는데 여지 그때 그 컨테이너인지. 그 큰 컨테이너는 그때 당시에 안쪽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차가 1, 2 들어갔죠. 그 저 우리 감시하던. 아니. 여기를 말고 저 아랫길로. 여기 아니구나. 저 아랫길. 땅굴이 아마 요길로 지나갈 거예요. 맞아요. 예. 여전히 일로 한번 볼까요? 여기께서 조만치만 여기 묘지 옆으로 지나왔으니까 여기 전부 떼 있는 엉설이 어딜 겁니다. 저희가 저 묘지 옆으로 내려왔죠? 네. 묘지 옆으로. 저 위쪽에서 탐사를 하면서 요 밑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험상 굳은 사람이 요 라인으로 해서 이 밑에 길로 요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차 댔던 데가 아마 그때 당시 영상을 보면 아마 이 나무가 나올 거예요. 요 나무가 아닌가 싶은데 요 나무에 그 영상하고 그 나무는 지금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 나무 옆에 위쪽 같아요. 네, 저쪽에서 우리가 찍으면서 네. 여기에 차가 서 있더랬어요. 아 그렇죠. 차로는 이제 밑으로 네, 요 길로 해서 차가 쏜슬나게 가버렸거든요. 아까 저 차 아니에요? 저 차 여기 사는 사람인가? 자꾸 여길 돌아 왜? 가볼게요. 어디께 있는지. 자, 기운이 살살 오네요. 어, 그래요? 자, 여기 오네. 아, 여기에서. 이거 봐요. 좁아요. 그러니까. 폭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두 개 라인이 나올 텐데?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요게 밖에 안 돼. 1m, 2m가 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깊이를 보면, 10, 20, 25, 23m, 25m, 23m, 25m 밖에 안 돼. 깊이가? 네. 이게. 또 나오네. 이게. 이것도 좁잖아요. 그죠? 1m, 2m. 2m가 안 되는. 2m짜리라고 그냥 넓게 봐서 2m짜리라고 보는데. 네, 이 두 개 라인이 마두 지하철역 있는 데까지 네. 네, 진입이 되는 거죠? 여기가 거리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가 나와야 될 자리인데, 지금 안 나와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지나서 저쪽으로. 네, 그때 뒤에... 당시에 탐사를 하면서 내려오는 장면을 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집 화면을 통해서 또 네. 보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저 밑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네. 이쪽으로 해서 쭉 해서 저쪽에 들판을 지나서 가다 보면은 음식점도 나오고. 네. 도로를 다리를 저 기차가 다니는
경의선 네, 다니는 네, 기차를 네. 지나서 맞아요. 거기에 깊이가 한 35m 정도 전후됐던 거로 기억이 돼요. 거기 경의선 위에 그 저 잔, 지나면서 잔디밭 그러면서 점점점점해서 그 단독주택 부지를 지나서 쭉 치째서 그 다음에 가서 마두 제국을 좌측에 놓고 지나서 그 도로 건너편에 그 가서 붙이던 그런 라인. 그 라인이 쭉 가면은 그 백석역 앞에 그 싱크홀이 생기거든. 그 라인하고 이게 지금 T자로 만나는 거야. 근데 그 백석역 앞에 라인이 출구가 두 개가 또 뽑다가 그러니까 북쪽으로 뽑은 거죠. 이 라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라인이 북쪽이 만나는 그것이 뭔가가 좀 연관성이 좀 있을 겁니다. 건물이 많이 들어섰네. 자. 지금 시국으로 와서 지금 뭐 또 4.15 부정선거도 겹쳐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북한은 북한대로 김정은의 유고 문제, 신변 이상설 문제도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저들은 또 아닌 척하고 또 우리 이쪽 좌파 정권에서도 그 뭐 이상이 없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북쪽 관련해서 중국 관련 북한 관련해서 휴민트에 관련된 이틀 전에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이는 이미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북한 군부가 두 개로 나뉘어서 지금 완력 상태다 그러면서 신군부와 군부가 지금 다투는 형국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식량이 너무 없어서 뭐 우리가 얘기도 흔히 얘기 듣듯 뭐 1호 창고다 2호 창고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군 식량 창고 그거를 헐어서 국민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군부는 먹여야 된다 이래요. 구군부는 안 된다 이거를 보관을 해야 전쟁을 할 수가 있다. 전략물자로. 네, 전략물자로 보관을 해야 된다.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식량을 다 털어놓고 나면은 뭐 가지고 싸우느냐. 중국 밑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 이러한 그 시국, 남북의 그 상황이 다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땅굴에 대해서. 땅굴을 북한이 못 써먹을 상황까지 이르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땅굴도 필요 없는 시대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뭐,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있는 땅굴이 또 언제 사용될지 모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 한 일주일 열흘 상간에는, 땅굴을 녹취를 하고 있는데 녹취가 요 근자에 안 나옵니다. 녹취가 요 근자에 녹취가 아예 집어넣으면은 그대로나 녹취가 잘 나오던 구멍들인데 안 나오는 이런 걸 보면서 뭐 지하에 코로나도 걸려서 다 무슨 문제가 있나? 식량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 그랬더니 땅굴 파는 사람들한테는 식량이 우선 공급이 된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요 근자에는 땅굴 속도 식량을 배급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반면에 더 이상 작업할 필요가 없는 그 시점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언젠가는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꾸준히 힘써서 수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발파 소리입니까? 발파 소리가 경우에 이것은 돌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뭐 밑에서 요란스럽습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0,000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 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 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